보험회사는 커버하는 위험의 종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그리고 재산보험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을, 그리고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마지막 재산보험업은 질병, 상해 및 간병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재원을 위해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데 그 운용 자산의 50% 이상이 유가증권이며 또 그 중 대부분이 채권입니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 회사의 2020년 말 자산은 310조 원이며 이 중 181조 원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입니다. 삼성생명의 매도 가능 금융자산 181조 원은 12월 31일에 시장의 자유를 반영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평가 손익은 OCI로 인식했습니다. 삼성생명은 2020년 당기 순이익이 0.9조 원임에 비해 5.6조 원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이죠. 만약 삼성생명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보고기간 말에 매각했다면 5.6조 원은 OCI가 아닌 당기 손익에 보고됩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의 진정한 이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OCI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업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보험회사입니다. 이 기업의 2020년 말 자산은 92조 원이며 이 중 47조 원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죠. 삼성화재 역시 2020년에 당기순이익이 0.8조 원인데 반해 1.6조 원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입니다. 채권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2020년 동안 시장 이자율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채권 가격과 시장 이자율은 역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튜토리얼만으로 레벨업. 만화왕 초보를 위한 회계 튜토리얼. 만화왕 초보를 위한 회계 튜토리얼이 제안하는 회계 공부 3단계. 주린이도 직장인도 모두 다 회계 튜토리얼로 레벨업. 회계, 이제부터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세요.